네, 오늘은 작년 2016년 정부가 새로 기념일을 제정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2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정부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국지 도발에 맞서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3월 넷째 주 금요일이죠. 오늘이 바로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곳 부산을 비롯해서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시도별로 기념식과 안보 결의 대회가 동시에 개최돼서 범국민적 안보 결의를 다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함께 주신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의 보훈, 안보, 여성, 교육, 시민, 종교, 국민운동단체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음으로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김종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님 오셨습니다. 바궁 공군 제5 공중기동 비행단장님 모셨습니다. 김정웅 육군 제53 보병사단 부사단장님 모셨습니다. 박정국 3104 사장님 모셨습니다. 박삼석 동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님 모셨습니다. 조영호 부산지방조달청장님 모셨습니다. 김홍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님이십니다. 김동헌 부산보훈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이각준 부산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광복회 부산광역시지부 안경하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나라사랑부산협의회 상위회장 대한민국 상위분경회 부산광역시지부 박충용 지부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 김길남 지부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광역시지부 강길자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부산광역시지부 김용성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 이재동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산보훈단체협의회장 대한민국 고엽제전후회 부산광역시지부 강성희 지부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부산광역시지부 원창일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부산광역시지부 이만수 지부장님이십니다. 부산광역시 재한군인회 김호남 회장님이십니다. 대병대 전후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정동목 회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폐각회 배순자 총재님 오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류재호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김창균 수석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부산 여성단체협의회 김유령 회장님 오셨습니다. 3.1동지회 서봉수 회장님이십니다. 부산 바른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 모임 이경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디지털고등학교 정태호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동명대학교 학군단 송
박재중 단장님이십니다.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부산지구 최인천 회장님이십니다. 네, 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해 수호의 날 기념식 및 부산 범시민 안보결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오는 국민의례는 특별히 해군 군악대 연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및 참석자분들. 나는 자랑스런 탈북이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해군 군악대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안보결의 대회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나라사랑 부상협의회 상임회장 박충룡입니다. 이제 생동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이 3월의 넷째 주 금요일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 이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극기 도발에 맞서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 정부에서 첫 제정하여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2회 서해 수호 날 기념행사를 이곳 부산의 부산역 강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및 부산 시민 안보결의 대회에 참석해 주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백종현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님,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님과 대한민국 수호의 일선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일 해군작전부사령관님, 박응 공군 제506 50중기
기동 비행단장님, 김정은 역군 제54단 보병사단 부사단장님, 박종묵 3.1공사 사장님, 바쁜 일정 가운데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조영호 조달청장님, 박삼석 동구청장님,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상금부회장님, 그리고 시간상 일일이 한 분 한 분 호명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신 부산지역 보훈, 안보, 시민, 여성, 종교, 국민운동 등 단체회장님과 회원들, 대학생, 청소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 대표들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국지 도발에 맞서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포국영령 55인의 롤콜을 하겠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포국영우 윤영하 소령, 한상욱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2010년 천안함 피격 포국 영웅 이창기 준위, 최한권 원사, 남기훈 원사, 김태석 원사, 문규석 원사, 박경수 상사, 강준 상사, 김경수 상사, 박석원 상사, 안경환 상사, 신선준 상사, 김종헌 상사, 최정환 상사, 민평기 상사, 정종률 상사, 임재혁 중사, 문영욱 중사, 손수민 중사, 이상준 중사, 심영빈 중사, 장진선 중사, 조정규 중사, 서성원 중사, 방일민 중사, 박성균 중사, 조진영 중사, 서대호 중사, 차준석 중사, 김동진 중사, 박보람 중사, 이상희 하사, 이용상 하사, 이재민 하사, 강현구 하사, 88년생 이상민 하사, 89년생 이상민 하사, 정범구 병장, 김선명 병장, 박정훈 병장, 안동혁 병장, 김선호 병장, 강태민 상병, 조지훈 상병, 나현민 상병, 정태준 일병, 장철희 일병, 한주호 준위. 2010년
영평도 폭격 폭음 이후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제2영평해전 천안함 폭격 영평도 폭격에 오늘께 희생한 55인 대한민국 포국 영웅들이여 포국의 별일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55송이의 국화가 담긴 풍선을 컨팅을 하게 되면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55인의